시리아에서는 북서부 아프린의 세이크 빌랄 난민 캠프에 맹렬한 겨울 폭풍이 닥쳐서 난민 텐트가 여러 채 붕괴되었다고 합니다. 겨울 폭풍이 지중해 동부를 강타하여 중동의 폭우와 눈보라를 불러왔습니다. 이번 주 초 이스탄불과 아테네는 온 세상이 눈으로 뒤덮였습니다. 급작스런 겨울 폭풍 폭설로 주요 도로가 마비되고 통제되어서 수천 명이 차를 버리고 현장을 떠나야 했습니다. 이번 폭설은 정전과 교통 혼란을 야기하면서 도시 곳곳에 차량을 좌초시키고 대도시의 주요 공항에서 출발하는 항공편이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눈이 올 것 같지 않은 중동 사막에 폭설로 낙타가 떼죽음을 당하고 아프리카 남아공 레소토에도 기상이변으로 폭설이 내리고 남미 아르헨티나는 폭염과 폭설이 공존하는 기상이변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왜 자꾸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요? 갑작스러운 기후변화가 지구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발생하는 이상기상현상을 줄이기 위해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할지 생각하게 됩니다. 과연 인간이 기후를 지배할 수 있을까요?